유리병 아래 반사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소스에서 맥주잔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컨트롤 T 세로로 뒤집기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1번 레이어를 뒤로 가게 아래로 내려 주시고요. 60%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지우개 도구로 이렇게 아랫부분만 슥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건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랫부분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먼저 셀렉트 클릭하시고 서브젝트 클릭을 하셔서 피사체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옮겨주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고 똑같이 Alt 누른 채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T 세로로 뒤집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그림자가 맞지 않죠? 이럴 때는 원근감 조절 도구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뒤집어진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에디트에 퍼스펙티브 워프 원근감 뒤틀기를 클릭을 하신 후 이쪽을 이렇게 잡아서 격자를 만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격자를 잡아서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워프 클릭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고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똑같이 투명도를 조절을 해주시고 지우개로 아랫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밑부분이 네모난 것도 원근감 뒤틀기로 반사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